퀴즈 이야기 지금 바로 갑니다. 지난주 처음 찾아간 할머니 댁에서 운명 같은 사랑이 얽혀버린 화제의 남녀가 있었으니 맞았어요. 쳐다봐도 눈길도 안 줬다. 도시 대여 천사여 겁나게 아름다워요. 유독 수줍음이 많은 고순이에게 한눈에 반한 나머지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고 성급함이 오히려 고순이의 반감을 사고 말았던 안타까운 손해보의 주인공 깜돌이를 기억하십니까? 둘의 인연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반나절이 지난 시각 여전히 관심 없는 고순과 달리 안절부절 애 같다는 깜돌이 호시탐탐 고순이를 사로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다. 제 고순씨 잠깐만 시간 고순씨 그대로 가시면 안 돼. 어머 이 남자가 미쳤나 봐 정말. 웬만한 후회 작전에도 좀처럼 거리는 좁혀지질 않고 깜돌이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미 뭐 좋은 수가 없을까잉? 그러다 잠시 얘 깜돌아 너 지금 혹시 춤추는 거니? 어? 온몸을 불사르는 까불이 춤으로 고순이의 관심을 사려 애쓰는 녀석. 야 고순이 보지도 않는데 깜돌이 혼자 지대로 필 받았다. 아, 잠깐 넘어왔을까잉? 한 번 더. 하지만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는 깜돌이 씨와 달리 고순은 영 어찌 시큰둥하고 결국 김 확 세버린 깜돌이. 그리요 인자 이판사판이요. 뭔가 큰 결심이 선듯 비장한 표정으로 고순이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서며 남자답게 과감한 입맞춤을 시도하는데 야 기둥이 저리 앉혀. 하필이면 첫사랑 이리도 까칠한 여자니 깜돌이 정말 착잡하다. 어미 비가 오려나 하늘이 그냥 어미 누렇구먼. 아이고 형들 약간 즐기는 것 같은데. 고순이는 깜돌이는커녕 세상사 모두 심드렁한 표정이다. 한편 고순이네는 한쪽이 너무 들이대서 문제인 데 반해 얘네 둘은 아예 따로 국밥이다 따로 국밥.